S레이팅 7-4, 초등학교 6학년 S반, 라이팅 7반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선생님 약간 그 비염기가 있어서 목소리가 좀안 좋아요. 그래서 좀 듣기에 불편해도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릴게요. 우리 이제 리스닝, 리딩 할때 7과 배웠잖아. 7과의 제목은 Rainbows and Their Beauty야. 아, 무지개들과 그 무지개들의 아름다움이란 뜻이야. 그지? 내용 기억하지? 일단은 봐봐. 어떤 어소시에이션, 관련성이란 뜻입니다. 연관성, 관련성. 어소시에이션. 그 다음에 보라색은 퍼플이 있잖아. 우리 본문에서는 바이올렛 색깔로 나오는데 뭐 퍼플이나 바이올렛이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으니까. 보라색이 의미하는 것은 크리에이티비티, 창의성과 이미지네이션, 상상력과 미스테리, 어떤 신비로움과 럭셔리, 고급함, 고급스러움을 의미한대요. About 빨강색이 아닐까 싶어요. 맞네. Red stands for, 그지? 빨강색은 패션, 열정이란 뜻이야. 패션. 열정을 뜻하고, love, 사랑을 뜻하고, 에너지를 뜻하고, 그 다음에 strength, 어떤 힘을 뜻하네요. 이제 creativity 얘도 적어볼게요. 창의성. How about calmness는요? 단어의 끝이, 그지? 단어의 끝이 any, 자, 적어볼게요. 단어의 끝이, 이렇게 N-E-S-S로 끝나잖아요? 그러면 얘는 명사야. 그런데 어떤 단어의 끝이 LESS로 끝나잖아? 미안해요. 글씨 예쁘게 써줄게. 어떤 단어의 끝이 LESS로 끝나면 얘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모든 단어를 알 수가 없어, 얘들아. 근데 딱그 단어를 봤을 때그 단어의 형태를 파악하잖아? 그 단어가 품사가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그러면요, 대략 해석을 할 때, 직독직해를 할 때요, 분명 크게 도움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요거 체크해 주시고, 필기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캄리스는 그럼 명사지. 좀 색깔 진한 걸로 할까? 얘는 차분함. 그 다음에, 로얄티는 얘는 충성심이라는 뜻이야. 충성심. 피스는 평화. 그지? 트러스트는 신뢰. 믿음. 그 다음에, 해피니스를 뜻하는 거야. 그럼 봐봐. 아, 차분함을 뜻하는 건, 아, 파란색이네. Blue stands for, 혹은 blue means calmness, loyalty, peace, trust. How about happiness? 행복감을 뜻하는 건 yellow, 그지? Yellow means, 노란색은 행복을 상징하고, intellect는요, 지식이야. 지식, 혹은 지능. 지식이라고 할게요. 어떤 지식을 상징하고. 옵티미즘이요. 여러분들 좀 약간 어려운 단어일 수 있는데 얘는 낙관주의야. 낙관주의라는 게 뭐? 무한 긍정주의 들어봤지? 긍정주의랑 똑같은 뜻이야. 아, 그래서 일단 얘도요. 미즘. 이렇게 얘도 품사는 명사야. 그런데 이거 진짜 고등학교 과목 많이 나온다. 이 단어 적어볼게요. 그러면 낙관적인, 긍정적인 영어로 뭘까? 옵티미스틱. 얘는 형용사야. 그래서 얘는 뭐 긍정적인, 그지? 낙관적인 이렇게 해석 가능해요. 그래서 optimistic이라는 단어랑 똑같은 거, positive, 긍정적인, positive. 그럼 우리가 이제 늘 이제 어떤 어려운 문제가 닥쳐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좀 이렇게 그 간혹 가다가 그 주변 인물 중에 사람들 중에 어떤 일을 대해서 되게 비판적이고 좀안 좋게 말하는, 그지? 비난부터 먼저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은 부정적인 영어로 뭘까요? 이거의 반이야. 반이요. 반대말이겠죠? 페시미스틱. 부정적인. 체크했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건 페시미스틱. 얘는 얘도 당연히 형용사. 비관적인, 이런 뜻이 있어요.
비관적이란 말은 부정적인이란 뜻이에요. 얘랑 같은 단어. 부정적인, negative. 요거는 많이 들어봤을 거야. 그지? negative. 그래서 이 단어들, optimistic, positive, pessimistic, negative. 여기 있는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영어로 공부할 때 굉장히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단어는 막 억지로 외우려면 절대 안 돼. 알았죠? 자연스럽게 늘 필기하면서, 머릿속에 정리하면서 읽어야 돼. 외워야 돼. 초록색은 자연과, gross는 상징이란 뜻이야. 자연과, 아, 미안해. growth는 성장이야. 성장을 의미하고, health, 건강을 의미하고, life, 삶을 의미한대요. 그 다음에 남색이 어렵습니다. 남색, intuition은요, 니네 직감이라는 말 알아? 직감? 아, 되게 직감해. 딱 바로 어떤 본능적인 감각, 직감. 그지? intuition이야. 남색이 그거를 의미한대요. 그리고 이거 약간 어려운 단어인데 얘랑 비슷해요. trust, 뭐, truth라. 얘네 뜻이 진실성이야. 진실성. 어떤 사람의 진실됨. 아, 그건 되게 진실하다. 그지? 이런 표현 쓸 때. 그래서 integrity는 진실됨. 진실성이라는 뜻이고요. awareness는 인식이야. 인식. 혹은 인지. 무언가를 이제 빨리 깨달을 수 있는 능력. 그지? 그 다음에 warmth는 따뜻함. 주황색이에요. 주황색이 이 단어가 사실은 중요한데, playful listening이냐, 사실 뭐냐면 즐겁게 노는 마음이야. 이거보다 그 옆에 있는 단어, confidence, 자신감 이런 뜻이야. 자신감, success, 성공. 그래서 이제 단어로 공부할 때 모르는 단어 선생님 필기한 거 이렇게 필기해 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쁜 글씨로, 정확한 글씨로 이렇게 여러분들 교재에 필기해 놓으세요. 넘어가도 될까? 오케이. 그러면은 봐봐. 일단은 뭐 이제 우리 볼게요. What color of the rainbow do you like? 무지개에서 무슨 색깔을 do you like? 당신은 좋아하십니까? Where can you see the color? 당신은 그 색깔을 어디에서 볼수 있습니까? What do you have in the color? 당신이 그 색깔에서 이제 그 색깔로 당신이 가지고 있는 뭐 물건은 무엇입니까? clothes, 옷이 될수 있고, shoes, 신발이 될수 있고, a school bag, 가방이 될 수도 있고, curtains, 커튼이 될 수도 있고. Why do you like the color? 당신은 왜그 색깔을 좋아하십니까? Because it's pretty. 이쁘거나 classy. 굉장히 뭐 어떤 전통이 있거나, 그지? 모두 현대적이거나 natural,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how do you feel when you see that color? 당신이 그 색깔을 봤을 때 어떤 기분을 느낍니까? happy, comfortable, excited, hopeful.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7과에서 이제 레인보우, 이제 무지개 7개 색깔을 배웠는데, 굉장히 그 7개 색깔에 다양한 의미들이 되게 많잖아. 그거에 대해서 라이팅을 쓰는 거야. 이해됐죠? 넘어갈게요. A rainbow has seven colors. 이거는 여러분들 정말 충분히 해석할 수 있어. 무지개는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7개의 색깔을. 7개의 색깔을 우리가 적어볼게요. There are 빨주, red, 코마, 주, orange, no, yellow, 초록, green, 파란색, blue, 남색, indigo, and purple. 선생님, 그냥 purple로, 보라색으로 할게. 그지? 그래서 7개의 색깔이 있는데, 무지개에는 그 색깔들은 빨주, 노초, 파남보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있지. 각각의 색깔들. 우리 요거 이제 리스닝이나 리딩 할때 선생님이 설명했는데, 여기다 적어볼게요.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each나 every 뒤에는 항상 무슨 명사? 셀수 있는 명사 중에 단수 명사. 그지? 얘네가 만약에 우리 똑똑한 6학년 S반 여러분들 봐봐. 얘네가 주어로 쓰입니다. 만약에. 그러면 주어로 쓰면 주어가 단수야. 그럼 주어 뒤에 오는 동사도 뭐야? 선생님이 주어가 단수면 동사도 단수. 그런 걸 뭐라 그런다? 수일치. 똑같이 단수 동사. 수일치 시켜야 돼. 이해됐지?
필기해볼게요. 그래서 각각의 색깔은 뒤에 S 붙이면 맞을까 틀릴까? 틀리죠? 각각의 색깔들은 each color, I'm sorry. 가지고 있습니다. has. 무엇을? a different meaning.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색깔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됐어? 그 다음에 첫 번째 요거 쓸게요. First of all, 첫 번째로 어색하면 빨간색을 좋아합니다. 우리 빨간색 한번 써볼게요. 첫 무지개 첫 번째 색깔이니까 red. 빨간색은 stands for 의미합니다. 무엇을? 아까 빨간색이 의미했던 게 뭐야? passion, 열정. 그리고 코마. 타자 칠때 이렇게 코마 적어. 컴퓨터는 정말로 정확하게 이제 오타를 표시하기 때문에 이렇게 코마 찍어야 돼. First of all, red stands for passion. 그 다음에 뭘 의미했죠? energy. and 또 뭐야? strength. 적어봐. 필기해놨나요? 이렇게. 선생님이 그러면 요거 선생님이 칸이 미안해. 부족해. 선생님 여기 밑에다가 쓸게. 그러면 여러분들 책 밑에다 쓰는 게 아니라 이거. First of all, resistance for passion, energy and strength. 이 문장 밑에다가 쓰는 거야. 그래서 빨간색을 어떤 열정을 상징하고 힘을 상징하고 장점을 상징한다고 했죠. 그래서 when I feel upset, 내가 약간 기분이 안 좋을 때, 그지? 내가 기분이 안 좋을 때 빨간색을 보는 것은, 그지? 뭐 looking at the color red, 그지? 빨간색을 보는 것은 makes me, 나를 어떻게 해? 나를 힘차게 만든다. 내가 힘이 나도록 만든다. energetic. energetic. 내가 힘이 나도록 만든다. 이런 표현이야. 그래서 이거 적어. 그리고 여러분들 동영상 이제 이거 들으면서 쓸때 시간이 막 선생님 동영상 들으라 막 필기하라 바쁘잖아.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컴퓨터 화면에 퍼즈 있지? 멈춤. 이 표시. 이 표시 눌러놓고 여러분들 차근차근 필기하면 돼. 이해 됐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컨드. 선생님은 그냥 계속 진행할게. 두 번째로, 무슨 색깔일까? 아, 선생님 개인적으로 노란색 좋아하는데 노란색 써볼게요. 세컨드, 옐로우. 노란색이니까 노란색으로 할게요. Yellow means 노란색은 의미합니다. 무엇을 의미해? 그러니까 노란색이 뭘 의미했어요? 기억나? 여러분들 앞에 책 넘겨봐. 책 넘겼어? 와, 노란색이 의미하는 건 뭐야? Happiness. 미안. 노란색이 의미하는 것은 Yellow means happiness. 그 다음에 and 얘는 두 개만 쓸게. happiness and 또 뭘? 뭘 의미했죠? 노란색이 행복과 뭘 의미했어요? 선생님이 좋아하는 거 optimism 긍정주의 그지? 낙관주의 이거 적었어? 그래서 when we see the color yellow. 그래서 우리가 기지 노란색을 보면은 when we see the color yellow. 기지 노란색을 보면은 기분이 어때?
We are able to. 우리는 무엇 할수 있다. We are able to. 여러분들, 여기, third에다 쓰는 거 아니야? 선생님은 지금 칸이 부족해서 이렇게 쓰는 거야. We are able to feel, 뭘 느껴? Delighted. 단어, delighted는요. Delighted라는 단어는 tired 같은 뜻이 뭐야? 피곤함이지. 얘는 굉장히 기쁜이란 뜻이야. 기쁜. 그래서 delighted는 기쁜이야. 그래서 우리가 노란색을 볼 때, we are able to feel delighted. 우리는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라는 뜻이야. 이해됐어? 차근차근 필기해봐. 잘 필기했나요? 그럼 요거 선생님 2부 이거는 좀 지울게. 지저분하니까. 그리고 요거 밑에 거 이제 지워도 돼? 아까 썼지? 그리고 지울게. 옐로우까지 다 적었어? 선생님은 세 번째 색깔입니다. 세 번째는 선생님 파란색 할게요. 파란색. Third, blue. Stands for. 파란색은 아까 뭘 의미했죠? Calmness. 차분함과 그 다음에 뭐 어떤 차분함과 평화를 의미하지 않았어요? And peace. 평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파란색 하면 떠오르는 게뭐 있어? 하늘도 있고, sky도 있고, the sea, 바다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때면 when we look up the sky.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때면 쳐다. 그래서 우리가 when we look up the sky, 하늘을 쳐다볼 때 we can feel. 우리는 뭔가를, 어떤, 뭘 느낄 수 있어? 평화로움을 느낄 수 있죠? We can feel peaceful. 우리는 평화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문법 시간에 이제 에스라이팅 하면서 리딩 시간을 많이 했는데, feel은 대표적인 무슨 동사? 아, 이형식 동사. 봐봐, 문장의 구조. 주어, can feel. 동사, peaceful. 아, 이형식 동사. 감각 동사. 보어로 형용사가 왔구나. 여러분들, 이제 이해되지? 여기까지 필기해봐. 다 썼나요? 그다음에 여기 뒤에 마무리를 할게요. That is why.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6학년 S반 친구들은 빨주 노주파 한복 아니야. 여기 쓰여진, 라이팅에서 쓰여진 색깔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돼. Your favorite.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색깔. Red, 빨간색이냐? 아니면 yellow, 노란색이냐? 아니면 파란색 중에. 그래서 선생님은, 파란색을 선호할게요. 파란색을 좋아해. 선생님은, that is why. 그래서 blue. 파란색은 is my favorite color of the rainbow. 그치? 그래서 파란색은 내가 무지개 색깔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색깔입니다. 라는 거야. 근데 여기 이제 뒤에 마무리 문장을 써볼게요. 칸이 부족하니까, 잠깐만. 다시 쓸게. Without. 첫 글자니까 대문자. 그래서, without. 만약, without colors. 그래서 색깔들이 없다면, 그지? 색깔들이 없다면, the world, 우리가 살고 있는, 그지? The world we live,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might, 뭐뭐일지도 모른다. 아, might 아직, would 쓸게요, would. would be, 여기까지 썼어? 여기 썼지? 이거 좀 지울게. 미안해요. 선생님, 그,
화면에 뜨는데 칸이 부족해갖고, would be, 여러분들 여기 밑에다 여기 비동사 be에 이어서 써야 돼. Very boring. 매우 지루할지도 모른다라는 뜻이야. 아, 그래서 색깔이 없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the world we live would be very boring. 아주 지루할지도 모른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라이팅 툴과 이렇게 이제 쓰고 다 끝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S라이팅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이제 로그인하면 돼. 아이디랑 비밀번호 치고 선생님이 과제 부여해놨으니까 7과 라이팅 하고요. 라이팅 다 쓰고 시간이 남는 친구들은 8과 있잖아. 7과 섀도우 스피킹. 7과 혹은 8과. 8과. 그래 7과부터 하자. 무지개부터. 7과 섀도우 스피킹 이제 듣고 따라 읽는 거. 그지? 섀도우 스피킹 하세요. 아셨죠? 이거 꼭. 그리고 중간에 정말로 이제 라이팅 하면서 반드시 중간 저장만 한다고 제출이 되는 게 아니야. 그걸 다쓴 다음에 제출하기까지 눌러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거 다 쓰고 제출하기 확인까지 눌러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